일단 타당성 분석하고 명절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이거는 이게 이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사실은 타당해야 이제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사전 분석들이 있어요. 그 사전 분석들이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타당성 분석이 나오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니까 이제 보통 이걸 타이틀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타당해야 여기 통과돼야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분석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좋을런지, 안 하는 게 좋을런지, 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하는 게 결국 이쪽 밑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 요 위 단계에서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걸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고요. 요거를 경제성 분석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익성을 따지고요. 구체적 수익성을 따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 구체적 수익성을 따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위에서 어떤 이제 정보나 자료 수집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면은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건물을 건축한다면은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제곱미터당 원가 가지고는 안 되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걸 따져서 전체 연면적 규모를 따져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금도 따져야 돼요. 수익금. 그러려면은 그 지역의 분양가 수준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 임대를 하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월임대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시장 분석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죠. 그 지역. 그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적인 경제 기반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인구의 인구. 인구입니다. 왜냐면은 인구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어떤 부동산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구가 30만이 안 되죠. 이제 아직 20몇만인가 그렇죠. 이제 28만이 됐나요? 27만 넘어섰네요, 드디어. 근데 그 28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저기 조치원하고 이렇게 다 합친 인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이제는 백화점이 들어서도 될 때쯤이 이제 되어 갈 거예요, 이제. 인구를 딱 보면은요, 이게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게 나옵니다. 한 4,50만은 돼야 돼요. 4,50만.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가까이 돼야 돼요. 4,50만. 근데 이렇게 중소도시에 같은 경우에는 30만 정도라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한데, 다만 그런 30만 정도 되는 도시는 인근에 대도시가 없어야 돼요. 대도시로 끌려가는 흡수되는 인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대표적인 게 진주예요. 진주에는 옆에 큰 도시가 없어요. 좀 한 시간 이상 가야 돼요. 한 시간 이상. 가야 이제 창원이 있죠. 자, 이런 데는 한 30만 정도 돼도 백화점이 돼요. 근데 여기는 너무 가까워요, 지금. 대전이 너무 가까워서 30만 가지고도 안 될 수 있어요. 한 40만 가까이. 그렇게 되어야 백화점이 될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거제는 30만이 안 되는데 백화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금 떨어져 있죠. 좀 떨어져 있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거가대교가 놓였죠. 거가대교가 놓여서 부산까지 금방 가요. 그 뭐 물론 아주 금방은 아니고 좀 한 시간 정도 가는데 상당히 예, 이 뺏깁니다. 그 이 부산으로 부산 해운대 쪽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쇼핑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돈 있고 하는 동네니까 30만이 안 되는데도 어느 정도는 백화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만 정도는 되어야 하나씩 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별로 장사 안 돼요, 사실은. 여기는 두 개나 되잖아요. 저 조청까지 치면은 세 개죠. 이 정도면은 예, 별로 장사 안 되는 겁니다. 20몇만 대인데 세 개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잘 되는 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보세요. 제가 뭐 이거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실무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만 봐도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인구만 봐도 이게 어떤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조금 전에 뭘 말씀드렸어요. 소득 수준도 말씀드렸죠. 소득이 높은 동네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어요? 그 지역의 산업하고 관계 있어요. 그 지역의 산업. 그 지역의 산업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높았지만 이제는 별로 안 높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 또 그러려면 또 이제 뭐예요? 고용 상태. 고용이 어떤지. 또 뭐도 봐요? 교통 체계. 방금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 버리고 이제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또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총량 분석이다 뭐 이렇게 예, 할 수도 있어요. 거시적인 분석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든 상가를 개발하려고 하든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 여기서 이제 좁은 의미 시장이고, 넓은 의미 시장이죠. 넓은 의미 시장 분석에서는 이걸 다 포함하는 거고요. 예,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 공급 분석이에요. 시장 하면 수요 공급하라 그랬죠. 자, 수요 공급 분석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아파트의 수요 공급을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상가의 수요 공급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제가 아는 그 건축업자는 창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은 늘 이제 중개사무소하고 굉장히 친하죠. 늘 이제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상황들을 살펴보죠. 근데 작년에 갔을 때는 뭐 오피스텔이 너무 지어진다.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하고도 당연히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체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지어지니까 저 분명히 저거 엄청나게 이제 임대료를 싸게 내놓을 거다. 많이 지어지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택으로 안 오는 거죠. 아파트도 덜 찾고요. 싼 데가 있으니까 그만큼 세를 놔도 세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세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사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자기가 뭐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다세대 같은 거 지어서 이렇게 팔고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제 안 질러 가는 거죠.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그 수급 상황을 봐야 돼요. 수급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수요 공급 상황을 살펴보는 게 바로 시장 분석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시장 그냥 수요 공급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이죠.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수급 분석을 하는 수급 분석.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은 뭐 괜찮다고 본다면, 자, 그러면 시장성 분석은 뭔가 하면은, 자, 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수급 상황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성을 분석한다. 이건 시장성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회의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이런 물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 라는 표현 쓰죠.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그 물건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느냐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시장성이 있을까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놓고 하는 얘기죠. 딱 그 물건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성 분석이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컨셉을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의 호응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대상 개발 사업을 초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춰.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얼마나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분양이 될란지, 임대가 될란지, 그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요거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경쟁력.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이 있느냐. 뭐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어의 뜻을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감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 돼요. 요 물건이 시장성이 있을까? 이렇게.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춰서.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분석들을 해야 돼요. 앞에 뭐 이런 흡수 분석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이런 흡수 분석을 해야 시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내가 분양을 하면은 첫 달에 얼마 정도 분양이 되고, 둘째 달에 얼마 분양이 되고, 셋째 달에 얼마 분양이 되고, 이런 분양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간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위에서 수집된 자료, 정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수익성을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계산해야 돼요? 현금 수지 분석해야 되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 투자 분석 기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해 이렇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통과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A도 통과됐고 B도 통과됐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순영가 0보다 크거나, 또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통과는 됐어요. 괜찮다는 얘기죠. A나 B나 C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한테 10억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억밖에 없는데 얘는 3억이 필요하고, 얘는 4억이 필요하고, 얘는 5억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죠. 돈이 모자라면은 A, B만 하고 말 건가, B, C만 하고 말 건가, A, C만 하고 말 건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최종 결정 내리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최종 결정이에요. 최종 결정. 최종 결정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영가가 가장 큰 놈들을 고른다거나, 이 중에서도 이 셋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걸 무슨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383쪽에 부동산 분석의 유형 해석, 지역경제 분석 해석 A에 나오죠.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이렇게 총량적 지표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시장 분석을 가보십시오.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란 일정 지역 시장 단위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 동태적 경로, 동태적 할 때는 이게 움직임이 있다, 이 시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됐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 자, 이게 시장 분석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시장 분석에서는 그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부분 시장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시장을 나누어서. 시장을 나눌 때 그 공급 부동산은 차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수요층은 세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요층은 세분한다. 수요층을 세분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세분하거나 또는 뭐 이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독신 가구냐 아니면 이제 핵가족 대가족 뭐 이런 식으로 50, 60대 가구냐 30, 40대 가구냐 뭐 이런 식으로 수요층을 세분은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죠. 개발된 부동산이.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일단 그 물건을 놓고 보는 거예요. 물건. 그 물건이 말이에요. 그 물건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B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성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될 것인가를 부동산의 위치, 유형, 질, 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자, 됐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아까 흡수 분석 이런 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 있죠. 자, 타당성 분석이란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즉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률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그게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나머지 됐고요. 나머지는 그 됐고 D를 보십시오. D.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향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법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요. 자, 여러분들 그 법적 타당성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죠. 법적 타당성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거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서울에 102층인가요? 제1호대인가? 제1호대 102층인가요, 그게?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하여튼 100몇 층인데 높이가 몇 미터지? 이게 한 500미터 되나요? 아, 505미터인가요? 아, 한 100몇 층 되겠네. 100, 이게 120층인가 그러면? 124층인가요? 3층인가요? 여기 한 4미터 가까이 되거든요. 한 층이. 이게 층고가 이렇게 큰 건물들은 층고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이게 500미터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이게 성남에 서울공항 있죠. 성남에 서울공항이 있어요. 이 활주로에 이렇게 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허가를 안 해줬던 거죠. 계속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거를 허가를 해줬는데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요거를 3도를 방향을 틀어야 돼요. 활주로를 3도 방향을 트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 거죠. 요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롯데에서 돼야 되겠죠, 당연히. 물론 롯데에서 비용을 대긴 하지만 군용시설의 그 공항 활주로의 방향을 트는 조건을 이걸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군사시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유례가 별로 없는 그런 사고거든. 사고요, 사고.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은. 이것도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거 사실은.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 사실은. 아무튼 결국은 돈이 더 드는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법적 타당성을 통과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법적 타당성에서 안 되니까 못 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 타당성 통과됐죠. 그러면서 뭐가 더 들었는 거예요? 돈이,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또 그거 공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공사하다가 석촌호수 물 다 빠졌잖아요. 그 있던 자리가 원래 한강이 이렇게 흐르던 이런 자리였대요. 근데 한강 직선화 공사를 한 거죠. 직선화 공사를 하니까 여기가 원래 모래사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식구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땅 파면 이제 모래가 빠지니까 석촌호수에 있던 물도 그냥 쑥쑥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 침하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또 보강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강공사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 또, 예,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법 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더 새로운 공법으로 하든, 예, 돈만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미음에. 투자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을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종 결정. 자, 그러니까 여기, 자, 이 다 통과가 돼도 가장 좋은 몇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무슨 분석이다?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자,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분석의 체계 보시면은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나눠 있죠. 예, GCC 타투 이렇게 돼 있고. 자, 예, 그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마시라고 지금 체크를 해 드립니다. 예, 거기에 그 이제 부등호 표시가 돼 있잖아요. 부등호로 표시된 것은 상위 계층의 분석에는 그보다 하위 계층의 분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상위 계층인 시장성 분석에서는 하위 계층인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의 내용이 된다. 자,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썼다고 해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거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GCC 타투 순서도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역 경제 분석은 토대가 되는 분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역 경제 분석은. 예, 근데 그 위에 지역 경제 분석이 끝났다는 거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단계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시장 분석. 자, 이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 경제 분석에서의 정보까지는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상위 단계는 이미 하위 단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시장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또 이게 확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단계가 하위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다음에 나머지는 예,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꽤 여러 번 언급됐죠. 꽤 여러 번 언급됐는데, 자, 요게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사업. 민자가 뭐예요, 민자? 민자가 뭐예요? 친구 이름이에요? 민자야. 민자는 민간 자본을 줄임말이에요. 민간 자본. 자, 공공사업이라면, 민자가 아니라 공적 자금이 들어가죠.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민자를 유치할까요? 민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돈이 없어서. 공적 자금이 없으니까 민간 자금을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거예요. 예, 공공주체가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건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민간은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자를 유치하는데 오히려 공적 자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비효율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사들이 많이 취재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취재를 못하지만, 그 지금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있죠.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또 무슨 뭐 서울 춘천 민자고속도로, 자 이런 데가 다 민자고속도로예요. 근데 그런 데가 나라 세금을 빼먹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 모자라는 수익률을 정부에서 채워주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가유 순전업 배우셨죠?
가유선전후 여기 뭘 빼요? 뭐 빼고 뭐 갚고 뭐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죠. 그러니까 요 세금 내기 전 세전 세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내기 전에 여기 뭘 갚아요? 빚 갚죠. 빚 갚는데 원금과 이자의 요 이자는 이제 비용으로 해서 털잖아요. 근데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이런 데가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많아요. 민자 고속도로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근데 그 위에 사업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회사 말고요. 그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말고 그 위에 숨어 있는 그 회사들이 맥쿼리라는 호주 자본이 있어요. 호주 자본이 대주주예요. 근데 여기에서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그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대출을 해줘요. 그 위에 회사가 그 고속도로 회사에다가 대출을 해준다고요. 그 대출 이자가 고리 이자예요. 고리 이자를 주고 있다고요. 그럼 고리 이자를 주고 나니까 별로 수익이 안 남죠. 수익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적은 걸 보전해 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서울 지하철도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고요. 그런 그것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지하철 9호선이 그게 민자로 됐거든요. 그게 이명박이 있을 때. 그것도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그 지방정부도 그렇고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게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이 감시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그 무슨 경전철이네 뭐니 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했다는 걸 내세우려고. 수익성도 안 맞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의정부 경전철도 그렇죠. 용인 경전철도 그렇죠. 그 저기서 의사결정했던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싹 쓸어 넣어야 돼요. 아무튼 그런 이상한 구조로 우리나라는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수업을 하지만 막 수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막 속이 터져. 그게 이제 BOT, BTO 막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BTO, BOT, BTL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BTO와 BTL 요 글자가 다섯 글자거든요. BTO, BTL, BOT, BLT, BOO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뭐 자동으로 돼요. 여기서 이제 B는 빌드, 건설하다, 건설. 빌드가 건설하다요. T는 트랜스퍼, 이전이에요, 이전. 트랜스퍼, 이전. O는 오퍼레이트, 운영이에요. 그 다음에 L은 리스, 리스 아시죠? 자동차 리스 하지 않습니까? 그 리스예요. 그 다음에 O는 오운이에요, 오운. 오운 하면은 소유하다거든요, 소유하다. 여러분들 왜 오너 하잖아요. 기업의 오너, 기업주 뭐 이렇게 그 오은은 여기 하나만 여기 오은이에요. 나머지는 다 운영이요, 오퍼레이트 운영.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트랜스퍼 이전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 TDR 할 때도 이게 나왔었어요.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할 때요, Development Right. 여기 이제 건설한 후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전하겠어요? 정부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시설을 정부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권을 가지고 민간 자본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투자비를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운영을 통해서. 소유권은 넘겨놓고 운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BTL 방식은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죠.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리스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 그럼 BOT는 뭐겠어요? 건설한 후에 운영을 먼저 해요. 운영을 통해서 이걸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알기로 이게 민자 역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 역사. 민자 역사를 이제 민간 자본이 건설하고 한 20년간, 2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스하고 이제 나중에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소유권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거고요. 예, 요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 이제 요거 두 개 차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O 방식과 L 방식, 예, 오퍼레이터와 예, 리스 방식 요 차이만 알면 되는데, 운영을 하는 거는 최종 운영하는 거는 예,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요.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맞는 말이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그거를 돈을 내야 되니까 민자고속도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용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사용료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민자고속도로 이게 제 대표적이에요. 예, 근데 건설하고 이전하고 임대하는 거 이거는 리스하는 거죠. 리스하는 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야.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기 리스 방식, 임대료 방식. 이게 뭐 있는가 하면 이런 얘가 도서관 있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서관 짓는데 들어간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임대료 받는 임대료.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다 그러면 시에서 리스료를 줘야 돼요. 리스료 한 20년이면 20년간 계속 리스료 주는 거죠. 그럴 때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해서 사전에 그 수익률에 해당하는 만큼의 리스료를 계속 주는 거죠. 또는 군인 아파트 뭐 이런 것들. 군인들은 여기저기 전근 많이 다니죠. 전근 많이 다니는데 그 집 내가 사가지고 무슨 뭐 시세 차익 얻을 거 이럴 것도 아니고 내가 계속 소유할 것도 아닌데 그 짓는 데 들어간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대신 뭐는 줘야 돼요? 관리비는 줘야 되겠죠. 관리비는 줘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방부에서 리스료를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리스 방식, 오퍼레이트 방식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자 뒤에 넘어가시면 입지계수 경제기반승수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는 사실 중요도는 조금 낮은데 왜냐면은 27회 때 출제가 됐죠. 최근 10년간으로 보면은 두 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 18회 때도 한번 나오기는 해서 지난 11년간으로 치면 세 번인데 최근 10년간은 두 번이죠. 모두 다 뭐로 출제됐어요? 계산 문제로 출제됐죠.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바로 LQ예요. LQ 이제 입지계수라고 하죠. 또는 지역지수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느냐. 자, 이 소리는 예를 들어 전방에 가면은 있는 그 군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를 우리가 무슨 도시라 그래요? 군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를 군사도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군사도시. 또는 뭐 어떤 곳은 뭐 교육도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군인이 많고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이럴 때 교육도시 군사도시 하죠. 그래서 이 LQ라는 거는 입지계수 해서요 또는 지역지수예요. 지역지수 이게 이제 로케이셔널 코에피션트예요. 로케이셔널 코에피션트 우리 인텔리전스 코에피션트를 뭐라 그래요? 지능지수 하죠. 지능지수 IQ 인텔리전스 코에피션트. 감성지수도 있죠. EQ라고 하죠. EQ 그게 이모셔널 코에피션트인가요? 아무튼 그런 이제 지수예요. 어떤 지수, 그 지역의 지수, 그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된 지역의 특화 정도, 지역의 상대적 특화도 그래. 상대적 특화도, 상대적. 자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 30% 50%다 퍼센트로. 자 이러면 A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다?
상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들어와야 돼요. 아니에요. 상대적 특화도라 그래 돼 있죠. 절대적인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요. 이렇게 했다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농사 짓는 사람이 10%예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예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예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이 종사하는 게 뭐예요? 농업이죠. 자, 전국 평균이 10%인데 어떤 지역은 20%가 농업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은 10%도 안 되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10% 아니에요. 그럼 10%도 안 되는 사람이 농사 짓는다? 이런 곳은 농산물이 양이 적겠죠. 그러면 농산물 생산이 많은 곳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지역은 농산물 생산이 많은 곳이죠. 그럼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농산물을 수출한다 그래요. 수출. 지역 경제에서 수출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 지역은 농업이 수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는 수입 산업이 되는 거예요. 상업도 수입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상업 서비스. 서비스. 수입, 수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세종 시민이죠. 세종 시민이니까 저는 여기서 이 서비스를 수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딴 지역에 가죠. 딴 지역에 가서 강의할 때는 제가 세종 시민이 수출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종 시민이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오죠. 예, 서비스 수출이에요. 또 이쪽 지역에서 계약서를 써요. 중개 그 토지 그 계약서를 써요. 예, 여기서 계약서를 써서 수수료를 받죠. 근데 땅은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이러면은 중개 서비스를 저쪽에 수출한 거예요. 저쪽 지역에. 저쪽 사람은 저쪽 땅을 팔면서 여기 와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여기에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는 중개 사무소도 별로 없었던 시골은. 예, 예, 그 중개 사무소도 별로 없으니까 중개 서비스 같은 거를 수출하는 거죠. 됐나요? 예,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LQ가 말이에요. LQ가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에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뭐 산업? 수출 기반 산업. 수출 산업, 수출 산업. 그냥 기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1보다 작으면 뭐겠어요? 수입 산업, 수입 산업. 1이면은 자급자족 산업이에요. 자, 요거 판단하는 게 바로 뭐다? LQ, LQ. 기반 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 판단하는 게 바로 LQ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계산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3, 4월 달에 좀 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389쪽에 경제 기반 승수라고 하는 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그것도 이제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5, 6월 과정에 가서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 그 다음에 마케팅, 다시 앞으로 가서 입지론,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